너무 예쁘네. 이게 누구야? 엄마야, 마음에 드세요? 물론이지. 마음에 쏙 들어, 공순아. 그치만 구린보다 엄만 더 예쁜걸요? 정말? 화장도 안 했는데? 네, 엄마는 화장 안 해도 예뻐요. 엄마 냄새, 엄마 냄새는 따뜻해요. 우리 콩순이 말 들으니까 엄마도 마음이 따뜻해지는걸? 자, 내일은 부모님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죠? 네! 색깔별 두 모듬으로 나눠서 진행되니까 우리 각자 어떤 모듬인지 손들어 볼까요? 우선 초록 모듬. 저요! 좋아요. 부모님 중 한 분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분홍 모듬. 저요! 내일 부모님이랑 노래도 같이 부르나 봐. 여기서 우리 엄마가 노래 제일 잘하실걸? 우리 아빠도 노래 잘하셔. 그리고 힘도 세고. 우리 엄마도 노래 잘하고 힘도 세고 그리고 예뻐. 아니거든. 우리 엄마가 노래도 잘하고 힘도 세고 예쁘고 그리고 요리도 잘하시거든. 우리 아빠도 노래도 잘하고 멋지고 땡! 힘센 게 먼저거든. 네 차례야. 우리 엄마는 노래도 잘하고 힘도 세고 예쁘고 그리고 또 요리도 잘하고 향기도 나. 우리 엄마는 노래도 잘하고 힘도 세고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향기도 나고 그리고 키도 커. 우와! 진아 대단하다. 우리 엄마는 노래도 잘하고 힘도 세고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그리고 그리고 모르겠어. 우와! 우리 엄마가 이겼다. 우리 엄마가 최고다. 아닌데 우리 엄마가 최고인데. 같이 노래를 부른다고? 네! 엄마, 엄마! 그리고 내일은 공주처럼 예쁜 드레스 입고 가요. 뭐? 공주?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엄마, 빨리 가요! 나가. 우리 엄마가 최... 왜 콩순아? 이상해? 안 하던 화장을 해서 그런가? 어색하네. 우리 진아. 엄마가 오늘 열심히 하겠네. 그래, 기다려보자. 선생님 오셨다. 자, 참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관 수업은 부모님과 노래 부르기입니다.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저요! 네. 자, 이번엔 콩순이네. 와. 콩순아, 잘해! 엄마, 우리 아주 크게 불러요. 어? 콩순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자, 이번엔 누가 더 튼튼하게 높게 쌓는지 볼까요? 네!
엄마, 우리 빨리 더 높게 올려요. 콩순아, 먼저 밑을 튼튼하게 해서. 엄마, 우리도 올려요. 콩순아, 우리 다시 해볼까? 싫어요. 이번 수업은 2인 삼각경기예요.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네! 자, 준비하고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마, 우리도 더 빨리요. 콩순아, 박자를 맞춰야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콩순아, 너무 빨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콩순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네, 괜찮아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1등이다! 우리 엄마 최고! 콩순이도 잘했어. 그치만, 우리 엄마가 최고인데. 아, 요, 콩순이! 오늘 엄마가 최고인 거 보여주고 왔어? 아니. 왜? 콩순이 엄마가 최고라며. 근데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엄마, 우리 아주 크게 불러요. 엄마, 우리 빨리 더 높게 올려요. 엄마, 우리도 더 빨리요. 왜? 엄마가 최고가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만 최고인데 내가 너무 욕심을 냈어. 엄마! 아유, 콩순이! 아, 미안해. 이따가 집에서 봐. 콩순아, 괜찮아? 엄마, 아파요. 집으로 가자. 엄마 냄새는 따뜻해요. 자, 엄마, 죄송해요. 유치원에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아니야, 콩순아. 콩순이 생각에 엄마가 좀 더 화려하고 운동도 노래도 잘했으면 했던 거 엄마도 알아. 하지만 콩순아,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능력도 다 다르단다. 네.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이 세상에서 콩순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최고일걸? 아니에요. 지금도 엄마는 최고예요. 정말? 엄마도 콩순이가 최고야. 어? 엄마, 응? 여기 다쳤어요. 아, 아까 넘어졌을 때 다쳤나 보다. 어? 엄마랑 저랑 똑같아요. 그러네. 우리 콩순이랑 이것도 똑같네. 우리 엄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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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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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우리 엄마 못하는 게 하나도 없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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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최고 최고야. 우리 엄마 요리는 맛있어.
놀이 중이니까 송이 언니랑 놀고 있어? 엄마 콩콩아, 송이 언니랑 놀자. 싫어. 고소이 언니. 아, 밤이 아빠. 어? 콩콩이랑 좀 놀아주세요. 내가? 조금만 쉬었다가. 아빠 지금 피곤해요. 어? 아참. 여보, 재활용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아, 이따가요. 밤이 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 어? 우리 아빠는 집에 오시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맞아, 우리 아빠도 그러셔. 우리 아빠는... 아빠, 아빠! 자전거 타러 가요, 네? 아, 조금만 이따가 가면 안 될까? 아, 지금 가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 병원에 다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운전 조심하세요. 아직 저녁 다 안 드셨는데. 여보, 어? 배고픈데 아직 안 됐어요. 엄마, 우리도 배고파요. 어? 아, 다 됐어요. 자, 어서 드세요. 진짜 피자 먹고 싶다. 나도. 아줌마가 피자 시켰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렴. 우와, 신난다! 올 때가 됐는데. 난 배달 기다릴 때 엄청 기대돼. 나도. 산타 할아버지가 꼭 선물 주러 오실 때처럼. 맞아. 근데 어디쯤 왔을까? 지금쯤 콩순이네. 누나? 우와! 왔다! 우리 손 씻고 오자. 그래. 잘 먹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렴. 네? 어? 오늘도 늦어요? 아, 요 며칠 계속 야근이네요. 수술 잘하세요. 아, 바빠도 저녁은 꼭 챙겨 드세요. 요, 공순이! 무슨 일 있어? 응? 아빠가 오늘도 늦게 오시나 봐. 아빠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응. 내일 늦게까지 일하시고 저녁도 못 드시나 봐. 그래? 간단하게 간식이라도 드시면 좋을 텐데. 아, 그래! 간식을 만들어서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거야. 병원 가는 길 알거든. 아,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서 혼자 가기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럼 어떡하지? 퍼프리 퍼퍼 파라파라 퐁! 잊었어? 야, 가져다 드릴게. 아하, 좋아! 그럼 뭘 만들지? 아! 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이게 뭐야? 빙그르르! 돌려 돌려 돌림판! 이걸 돌려서 나오는 음식을 만들면 어때? 우와! 재밌겠다! 좋아! 빙그르르! 돌려 돌려 돌림판! 피자다! 그래! 아빠도 나처럼 피자 배달 받으면 좋아하시겠지?
말이야. 피자는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반죽도 해야 하고. 다시 돌려봐. 다시. 알았어. 빙그리르 돌려 돌림판. 공순이의 요리 실력을 깜빡했네. 이를 어쩐다. 안 되는데. 저기. 와, 샌드위치 당첨. 방금 치킨이었던 것 같은데. 어? 아유, 이것 봐. 샌드위치잖아, 샌드위치. 빵에 여러 가지 재료를 잔뜩 넣어서 만들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아하, 그래. 내가 좋아하는 딸기랑 초콜릿이랑 젤리랑 또 소시지랑 다 넣어야겠다. 그래. 먼저 빵을 놓고. 그건 별사탕이잖아. 그것도 넣으려고. 응, 별사탕이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는 건 다 넣어야지. 그래. 뭐 정성이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 이걸로 연락할게. 우와, 무전기네. 그럼 도시락 배달 출동. 잘 다녀와. 아, 여기는 세육. 공순이 나와라, 오버. 지. 아, 공순이 나왔다, 오버. 병원에 도착했다, 오버. 어디로 가야 하나?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맨 끝에 있는 방이다, 오버. 알았다, 오버. 아휴, 들킬 뻔했네. 제대로 찾아왔군. 세우, 어떻게 됐어? 찾았어? 성공이야.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예, 잘했어. 수술이 잘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콩순이가 언제... 어디? 맛 좀 볼까? 아주 특별한 맛이야. 우리 콩순 공주님, 아빠가 사랑해요. 잘 자라. 자, 와, 초콜릿이네. 응, 아빠가 사주신 건데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 나 두 개, 송이 너 두 개, 밤이 두 개, 그리고 힘찬이 두 개. 범이야, 그게 뭐야? 이거? 힘찬이가 준 장난감. 베트남에서 많이 하는 놀인데 이렇게 손 위에 올리고 떨어뜨리지 않는 거야. 힘찬이가 줬다고? 응! 아! 힘찬이가 이거 우리 집에 놓고 가서 돌려줘야 하는데 힘찬이 아직 안 왔어? 힘찬이가 밤이 집에 놀러 갔어? 응! 어제 우리 집에서 공룡놀이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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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아! 이거 우리 집에 놓고 간 네 공룡! 고마워. 힘찬아, 이 장난감 이름이 뭐랬지? 쭝쭝. 베트남 말로 잠자리라는 뜻이야. 아 참, 송이야, 그린 책 잘 봤어. 아, 다음에 또 빌려줄게. 아,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재밌는 그림책 엄청 많아. 힘찬아, 이거 너 초콜릿 좋아하겠지? 고마워.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자. 에이, 힘찬이는 공룡 좋아해. 그치, 힘찬아? 우리 집에 가서 또 공룡 놀이 하자. 얘들아. 다 같이 우리 집에 놀러 갈래? 힘찬이, 너 사는 집? 응, 엄마가 친구들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 우와, 좋아! 기대된다! 정말! 엄마, 저랑 친한 친구들이에요. 콩순이, 밤이, 송이. 안녕하세요. 안녕. 힘찬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힘찬이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요. 그럼 재밌게들 놀아요. 네. 얘들아, 내 방에 가자. 가자. 자. 여기가 힘찬이 방이구나. 지도도 있네. 내가 베트남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줄게. 여기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고 쭉 가면 여기가 바로 베트남이야. 아, 그렇구나. 비행기 타면 5시간 정도 걸려. 베트남에도 가봤어? 응. 이거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이야? 맞아. 가족들이랑 할머니네 가서 찍은 거야. 이 옷은 뭐야? 베트남 전통 옷 아오자이야. 아오?
특별한 날 입는 옷인데 긴 옷이란 뜻이래. 아하! 우리나라 한복 같은 옷이구나. 응, 맞아. 그럼 힘찬이 너 베트남 말 할 줄 알아? 할머니랑 전화할 때는 조금씩 베트남 말로 해. 베트남 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나도. 나도. 그럼 조금 가르쳐 줄게. 안녕하세요는 진짜오. 진짜오. 친구끼리는 그냥 짜오라고 해. 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는 싱까몬. 싱까몬. 잘하는데? 재밌다. 모두 배 안 고파요? 어서 나와서 밥 먹어요. 네, 가자. 와, 신난다. 베트남 요리 준비했어요. 힘찬이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먹는지 알려줄래? 네, 엄마. 천천히 먹고 부족하면 또 말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건 퍼라고 하는 쌀국수고 이건 거액권이라는 거야. 여기에 먹고 싶은 재료를 넣은 다음 이렇게 말아서 소스를 찍어 먹는 거야. 어? 이거 먹어봤는데. 나도. 이게 베트남 음식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응. 와, 난 다 터져버렸어. 내가 해줄게. 싱까몬. 고마워. 잘하는데? 맛있다. 정말 맛있어. 베트남 말로 맛있다는 뭐야? 응은 이렇게 말해. 응원. 응원. 오늘 너무 즐거웠어. 맞아. 얘들아, 이거 논라라고 하는 베트남 전통 모자인데 선물이야. 이 장난감도. 밤에만 준 줄 알았는데. 힘찬아, 다음엔 우리 집에 놀러와. 아니야, 우리 집에 놀러와. 힘찬이는 나랑 노는 걸 더 좋아해. 그래도 힘찬이는 나랑 공룡 놀이 하는 걸 제일 좋아해. 그치? 난 다 달라서 좋아. 어? 밤이랑 공룡 놀이도 재밌고 콩순이랑은 동물 얘기랑 탐정 놀이 할 때도 정말 신나고 또 송이랑 동화책 이야기 할 때도 즐겁고 좋아. 아, 그랬구나. 나 어때? 아주 잘 어울려. 나도. 나는? 모두 멋져. 힘찬아, 보자. 고마워. 아, 싱까몬. 싱까몬. 얘들아. 싱짜오. 싱짜오? 우와, 그 모자 뭐야? 멋지지?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콩순이랑 밤이, 송이 아주 멋진 모자를 썼네요. 힘찬이가 선물해준 베트남 전통 모자예요. 이름은 논라래요. 맞지? 응. 아, 베트남 모자. 논라? 맞아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옷이나 모자도 있고 또 음식도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엔 세계 여러 나라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와! 좋아요! 재밌겠다! 어때? 우와!
콩순이 한복 예쁘다. 고마워. 순이 너도 잘 어울려. 이 옷 많이 봤는데. 이건 독일 전통 옷이래. 봐라 봐라 봐. 멋진 카우보이! 가보고 싶어 세계 여러 나라, 만나고 싶어 여러 나라 친구들 떠나요 함께 신나는 세계 여행, 신나는 세계 여행. 대한민국 안녕 반가워. 베트남 누가 제일 빠른가? 달리기 시작! 반칙이야! 같이 가! 내가 1등이다! 치, 그런 게 어딨어! 참! 어? 얘들아, 너희 그거 알아? 뭐? 저기 골목 끝에 있는 집 말이야. 저기 파란 대문 집? 응! 저 집에 마녀 할머니가 산대! 마녀 할머니? 그래! 마법으로 동물로 변신시키는 마녀 말이야!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양이로 만들어버린대! 정말? 응! 그런데 마법 수프를 만들다가 잘못해서 새빨간 손이 돼버렸대! 에이, 말도 안 돼. 그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거지. 아, 진짜라니까. 아, 그리고 하얀 머리를 하고 있대. 그럼 백발 마녀야? 그렇지. 고양이 소리. 저기다. 마녀네 집으로 가나 봐. 우리 고양이 따라서 한번 가볼까? 난 싫어. 무서워. 밤이 너도 무서워? 나? 아니, 난 안 무서운데! 좋아, 그럼 송이 넌 맨 뒤에 따라와.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응. 알았어. 저기 봐, 지붕 위에 까마귀! 마녀가 키우는 새가 틀림없어. 우리가 온 걸 알려주러 가나 봐. 그런 걸까? 저기 창문에 빨간 손! 어디? 얘들아, 얼른 돌아가.
나올지도 몰라. 그래. 아, 도망가자! 정말 그 집에 무시무시한 마녀 할머니가 사는 걸까? 달빛도 달빛도 숨어버린 컴컴한 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커다란 집. 궁금해 궁금해, 누가 사는 곳일까? 기다란 모자 뭐든지 변하게 하는 마녀가 산다네. 너무너무 놀라워. 마녀가 산다네. 너무너무 무서워. 들썩들썩 커다란 뜻밤을 열려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녀의 스크. 알 수 없는 주문 외치면 새끼를 낳았어요? 지금 댁에 계시죠? 전해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를게요. 네, 이따 봬요. 엄마, 엄마! 응? 우리 동네 마녀 할머니가 산대요! 마녀? 동화책 읽었니? 가만히 있어보자. 가방이... 아니요, 진짜 마녀요! 참, 진짠데. 근데 그 마녀 말이야, 직접 봤어? 어? 그건 아니고. 에잉,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럼 그냥 소문일 수도 있는 거네. 궁금하다. 어? 엄마, 잠깐 요 앞에 갔다 올 테니까 책 보면서. 나도 따라갈래요. 그럴래? 그래, 콩순이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면 좋아하시겠다. 가자. 네? 창문에 빨간 손이 보이고 그래서 밤이랑 송이랑 막 도망쳤거든요. 도망을? 또 뭘 봤길래 그럴까? 여기는? 응? 콩순아, 뭐하니? 어서 와. 엄마,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저 끝에 마녀 할머니가 산다고요. 뭐라고? 우리 콩순이 동화 속에 너무 푹 빠진 거 아니니? 안 되는데. 어떡하지? 콩순아, 뭐해? 어서 와. 엄마가 마녀한테 잡혀가면 어떡하지? 엄마! 안 돼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야.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요? 아직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빨간 고무장갑... 하얀 머리? 마녀처럼 무섭게 안 생겼는데. 아유, 어서 들어가요. 아니요. 이것만 전해드리려고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아참, 콩순이랑 같이 왔어요. 세상에나, 콩순이가 이렇게 컸어?
나를 아신다고? 콩순아,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네, 콩순아, 들어가자.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유, 뭘 이런 걸 가져왔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한 사나흘 됐나? 애들 아빠도 잘 있죠? 네, 잘 있어요. 솥에 뭘 끓이는 거지? 혹시 마녀가 끓이는 마법 수프? 그래, 진짜 마법 수프인지 확인해보자. 아유, 안 돼요, 안 돼! 아유, 만지진 않았지? 콩순아, 괜찮니? 뜨거운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냥 궁금해서. 아유, 안 다쳤으니까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도 궁금했어. 뭐야, 옥수수랑 고구마잖아. 자, 이거 먹어보렴. 네, 고맙습니다. 공순이는 할머니 기억 안 나지? 네. 할머니 친구분이신데 여기 사시다가 오래전에 시골로 내려가셨어. 할머니 친구셨구나. 고양이 소리! 아참, 까미가 새끼를 낳았다면서요. 그래요, 세 마리나 낳았지 뭐예요. 아, 공순이 너 까미가 낳은 새끼 고양이 구경할래? 새끼 고양이요? 와, 귀엽다. 귀엽지? 공순이 아기였을 때도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제가요? 그럼. 아, 공순이 사진이 어디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친절하고 따뜻한 할머니신데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소문낸 거잖아. 아, 귀여워. 그냥 할머니가 키우는 고양이였구나. 응, 새끼 고양이들도 엄청 귀여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녀라고 오해하고 함부로 말했나 봐. 그러게. 어? 아이고, 꼬마 손님들이 왔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너희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새끼 고양이 구경해도 되죠? 물론이지. 가자, 가자. 그래, 빨리 가자. 시작! 여기 봐. 고양이 귀엽다. 귀엽지? 이렇게 웃어주자. 이거 먹고들 놀 거라. 감사합니다. 이게 연애 몸통이고, 이 몸통에 대나무살을 붙이면. 어? 어, 대나무살이 어디 있더라? 야? 아, 콩순아. 아빠, 이거 엄청 잘 휘어져요. 윙윙 소리도 나고. 아이, 조심해. 부러지면 안 돼.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요? 아이, 그럼. 이 대나무살은 연이 바람에 돌지 않고 좌우로 날 수 있게 해준단다. 어? 이건요? 어? 그건 연의 꼬리지. 어? 꼬리요? 이런 꼬리요? 어? 그치, 그런 꼬리. 동물의 꼬리처럼 연의 꼬리도 중심을 잡는 데 쓰이지. 자, 가오리연 완성! 우와! 이제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와! 신난다!
수나, 어? 내 연두 높이 날고 있어. 얘들아, 비켜! 밤이야, 이쪽으로 오지 마! 수나, 그만! 송이야, 괜찮아? 공순아, 앞을 안 보고 오면 어떡해? 어? 내 연! 미안, 송이야. 엉킨다! 어? 내 연! 공순아, 안 비키고 뭐했어? 밤이 네가 갑자기 달려오니까 이렇게 됐잖아. 비키라고 그랬잖아. 송이 때문에 못 비켰다고. 공순아, 앞을 안 본 건 너잖아. 네가 비켜줬으면 됐잖아. 뭐? 그리고 처음부터 밤이 네가 안 달려왔으면 됐잖아. 바람이 그쪽으로 부는 걸 어떡해. 내 연 망가졌어. 너무해. 내 연도 너무해. 내 연은 날아가 버렸어. 너무해. 어, 콩순아, 표정이 왜 그래? 연이 끊어져 날아가 버렸어요. 어? 잘 날고 있었는데. 에이, 콩순아, 다시 만들면 되지. 그래도요. 그럼 이번엔 더 튼튼하게 만들어볼까? 그럼 아주 크고 튼튼한 연으로요. 아니다. 응? 아주 이만큼 큰, 아니 이만큼 어? 큰 연으로요. 뭐? 응? 공순아, 이러면 날기가 힘들어. 할 수 있어요. 내 연이 제일 크고 튼튼하겠지? 밤이는 아직인가? 아직인가? 저기 어? 연이 혼자서 걸어오는데? 무슨 소리야? 밤이? 뭐야, 엄청 커. 내 게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우리 예원이 아빠가 도와줄게. 괜히 크게 만들어서 도와달라 그럴까? 같이 하자 그럴까? 함께 하자고 하면 싫다 그러겠지? 아휴, 바람도 약한데 콩순이는 잘 날리고 있으려나? 그렇게 크게 만들었으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예원아, 이제 집에 갈까? 네, 아빠.
언니. 완전히 망가졌어. 얘들아 미안해. 내가 박물관으로 피케란 거였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비키면 되는데 욕심 부리고.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히 핑계 대고. 이제 연 못 날리는 건가? 콩순이 연은 부러졌고 내 연이랑 밤이 연은 다 찢어졌어. 맞아. 다 망가졌어. 얘들아 잠깐! 어? 나한테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내 연의 몸통에 범이 연의 대나무살을 붙이고 숭이 연의 꼬리를 붙이면 아주 크고 튼튼한 연을 만들 수 있어. 진짜 그러네. 정말? 그럼 빨리 만들자. 와! 완성! 근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러네. 자, 어? 이젠 아빠가 도와줄 차례인가? 바람이 부는 넓은 곳으로 가자. 하나, 둘, 셋 하면 달려. 응. 하나, 둘, 셋. 자, 바미야, 받아. 어. 바미야, 달려! 우와, 떴다, 떴다! 신나게 연을 날려보자. 넓고 푸른 하늘에 낑낑 어려워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때 어떡하면 좋을까. 힘을 모아가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사슴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되지요. 기뻐하는 마음들이 두 배가 되지요. 어려운 일도 문제없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커져가는 마음 함께라면 신나게 놀고 제자리에 정리해요 깨끗이. 정리해요 깨끗이.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낼 새 친구를 소개해 줄게요. 어? 외국 사람인가 봐. 어느 나라에서 온 거지? 우리말 할 수 있나?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요? 어, 안녕. 내 이름은 오힘찬이라고 해. 와, 우리나라 말 잘하네. 그러게, 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끄엉이야. 어, 끄엉은 베트남 말로 강하다는 뜻이야.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거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힘찬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르는 건 도와주고 다 함께 친하게 지내기로 해요. 네. 안녕. 난 콩순이라고 해. 난 밤이. 난 송이. 반가워.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그럼 오늘은 그림 카드를 보고 동물 이름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동물은 저야. 어? 우기기 우기기 우기기. 원숭이야. 잘 맞췄어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어? 야, 닮았는데. 본 것 같은데. 어? 힘찬이는 왜 가만히 있지? 잘 모르는 건가? 내가 가르쳐줘야지. 저건 사막여우야. 어, 사막여우. 아, 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야. 맞아요. 아, 늦었네. 힘찬아, 다음엔 더 빨리 대답해. 자, 그럼 이번엔 어떤 동물일까요? 많이 봤는데. 뭐더라? 카멜레온이야. 카멜레온? 와, 맞다. 맞았어요. 카멜레온은 온도나 기분에 따라 몸 색깔이 바뀌는 재미있는 동물이죠. 자, 마지막 동물이에요. 펜더는 아니고 나무늘보야. 맞았어요,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인데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살죠. 힘찬이가 동물 이름을 아주 많이 알고 있네. 우와, 동물 박사다. 뭐야,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어? 이건 깍두기고, 이건 달걀말이, 그리고 이건 감자볶음. 미역국이야. 어, 그래. 젓가락질 할 수 있어? 좀 어려운데. 젓가락을 이렇게 쥐고 반찬에. 아, 실수. 다시 해볼게. 젓가락질 잘하네. 그 깍두기는 매울 텐데. 우와, 매운 것도 잘 먹네. 이 정도야 뭐. 콩순아, 안 매워? 너도 깍두기 좋아하는구나. 나 김치는 다 좋아해. 우와, 두 개씩이나. 뭐야, 매운 것도 잘 먹잖아. 자, 콩순이는 덜 매운 간장떡볶이. 엄마는요? 엄마는 고추장 듬뿍 넣은 매콤한 떡볶이. 저도 이거 먹어볼래요. 이건 콩순이한테 너무 매울 텐데. 그래도 한번 먹어볼래요. 우와, 안 매워? 매워. 자, 아유, 괜찮아? 그러게 매울 거라니까. 새로운 친구는 매운 거 잘 먹는단 말이에요. 어? 새로운 친구? 네, 유치원에 새 친구가 왔는데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래요. 근데 매운 김치도 잘 먹고 젓가락질도 엄청 잘해요. 잘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거야, 여기에 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콩순이랑 똑같은 거지. 그런가?
어? 어? 힘찬이잖아. 뭐 하는 거지? 힘찬아, 여기서 뭐해?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강아지가 무서워? 걱정 마. 내가 손 잡아줄게. 자. 가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 아니야, 뭐. 공손이 너 정말 용감하더라. 아까 진짜 멋졌어. 그래? 고마워. 어제도 먼저 말 걸어주고 도와주려고 한 거 많이 고마웠어. 말은 못했지만. 사실은 도와주고 싶었는데 나보다 동물 이름도 잘 알고 젓가락질도 잘하고 매운 김치도 잘 먹어서 놀랐어. 조금 샘나기도 하고. 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응. 근데 얼굴 때문인지 처음엔 다들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조금 달라서 그럴 거라고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아니야, 난 괜찮아.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응, 그래. 자, 지금부터 옆에 앉은 짝꿍 얼굴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기로 해요. 친구 얼굴을 잘 살펴보면서 그려볼까요? 네! 어? 송이는 귀가 크구만. 그래? 밤이는 코가 조그만해. 힘찬이 눈 정말 크다. 콩순이 넌 동그랗고 귀여워. 곱슬머리구나. 눈 되게 예쁘다. 재미있네. 안경도 그려야지. 여기 친구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있어요. 재탕이랍니다. 이 중에 똑같은 얼굴이 있나요? 아니요. 안경 쓴 친구, 재미있는 친구, 곱슬머리 친구. 이렇게 우린 모두 다르게 생겼어요. 우와, 정말 다 다르게 생겼네. 맞아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죠.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로 해요. 네. 고마워. 힘찬이 너도 강아지 무서워하는구나. 나
너도 강아지 무서워. 그렇지. 에이, 내가 있잖아. 자, 손 잡아. 이 강아지 말고 커다란 강아지. 어? 같이 가. 그럼 힘찬이 넌 어떤 동물 좋아해? 난 공룡. 우와, 정말? 우리 집에 장난감이랑 책이랑 엄청 많은데 같이 가서 놀래? 응, 좋아. 오예! 우리 공룡 놀이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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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둘이 완전 단짝 친구 같네. 그러게. 우리도 같이 가. 아, 몽순아, 집에 다 왔다. 우와, 귀엽다. 자, 아빠, 이제 우리도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아는 분이 급하게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며칠만 맡아주기로 했어. 공순이도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우리도 강아지 키워요, 네? 아유, 엄마는 콩순이랑 콩콩이 돌봐야 해서 강아지까지 돌봐줄 시간 없어요. 콩순이가 돌봐줄 수 있어요. 강아지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 네! 좋아, 그럼 몽순이 데리고 있는 동안 네가 잘 돌봐주면 한번 생각해보마. 우와, 네!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다들 저녁 먹게 손 씻고 오세요. 몽순아, 이리 와봐. 꼭 인형 같아. 몽순아, 왜 그래? 아직 낯설어서 그런가 봐. 몽순이가 우리 집에 익숙해지게 시간을 좀 주는 게 좋겠다. 네. 몽순이는 내가 싫은 건가? 쓰다듬어주고 친해지고 싶은데. 요, 공순이! 강아지는 귀엽지만 인형이나 장난감이 아니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어? 몸집이 아주 큰 거인이 공순이 너를 향해 온다고 생각해봐. 무서워. 그럼 몽순이가 나보다 훨씬 작으니까. 몽순아. 몽순이가 봤을 땐 내가 거인처럼 크고 무섭게 보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먼저 놀라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봐. 놀라지 않게 천천히 천천히. 거인처럼 안 보이게 앉아서. 몽순아, 안녕. 난 콩순이야. 아, 예쁘다, 몽순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성공! 요! 다녀왔습니다! 봉순아, 언니 왔다! 그래,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아유, 그렇게 좋을까? 봉순이, 오늘부터 몽순이 돌보기로 했지? 자, 여기. 어? 이게 뭐예요? 몽순이를 위해 콩순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잘할 수 있어요! 좋아! 부탁할게! 네! 걱정 마세요! 첫 번째 할 일은 몽순이 밥 주기! 몽순아! 밥 먹자!
미안 미안. 어머 공순아. 몽순이는 아직 강아지라서 사료는 적당히 나눠서 줘야 해. 아침, 점심, 저녁밥 먹는 것처럼요? 그렇지. 자, 요만큼만. 응? 네. 몽순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 다음은 산책하기.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몽순아. 거기로 가면 안 돼. 말도 안 듣고. 강아지 돌보기 너무 힘들어.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그래서 포기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어? 조금만 있다가 몽순이도 쉬고 싶을 거야. 아, 지금 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인형! 안 돼! 이리 내놔! 이거 내가 아끼는 인형인데. 조심! 몽순이가 쉬했나 봐. 몽순이 너? 요 공순이 화내니까 몽순이가 무서워하잖아. 몽순아 미안. 몽순이 화났나 봐. 강아지 돌보기 너무 힘들어. 어? 초콜릿? 이걸 주면 몽순이 기분이 다시 좋아지겠지? 몽순아! 아직도 화났어? 내가 미안했어. 이거 먹고 기분 풀어. 대신 말 잘 들어야 해. 맛있지? 나도 엄청 좋아해. 요 공순이, 응? 몽순이 저녁밥은 줬어? 잠깐만 이것만 보고. 에이, 큰 소리 치더니 하루도 못 지키는군. 알았어, 주면 응? 되잖아. 몽순아! 엄마, 몽순이가 이상해요. 몽순아, 몽순아. 엄마. 엄마가 살펴볼게. 공순아, 혹시 몽순이한테 초콜릿 줬니? 네? 네, 왜요? 몽순아, 나 때문에 미안해. 우리 콩순이 많이 놀랐구나. 치료 잘 받았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응. 강아지한테 초콜릿 주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아휴, 그랬구나. 오래되거나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사람도 아픈 것처럼 강아지도 초콜릿처럼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이 있거든. 이제 잘 기억해둘래요. 그래. 아빠 다른 동물들 잠깐 살펴보고 올게. 네. 몽순아 힘내. 아.
괜찮아진 거야? 정말 다행이야, 몽순아. 미안, 미안. 자, 다 말랐다. 좋은 냄새. 목욕하니까 더 귀엽다. 털 벗겨줄게. 꼭 아기 같다. 맞아, 아기랑 똑같아. 항상 돌봐줘야 하고 좋은 습관이 들도록 도와줘야 하지. 그냥 인형처럼 귀엽고 예뻐서 키우고 싶었는데 힘들고 귀찮아도 돌봐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함께 사는 소중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가족이 되는 거구나. 웅순아, 건강하게 잘 지내? 자, 다음에 또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몽순이 데려다 주고 올게. 잠깐만요. 어? 네가 좋아했던 인형 너 줄게. 나 잊지 마. 자, 그럼 나 다녀올게요. 네. 몽순아, 잘 가. 또 만나. 우리 콩순이 떼쓰지도 않고 다 컸네. 이제 정말 강아지 키워도 되겠는데? 뭐, 정말요? 그래,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키우자. 여기는 동네 마트랑 달라서 무척 복잡하고 길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절대 엄마한테서 떨어지면 안 돼. 네. 만약 엄마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 거야. 알겠지? 네. 여보, 콩순이는 잘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맞아요, 엄마. 저 잘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엄마 옆에서 안 떨어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가볼까? 그럼 출발! 홍순아, 천천히 가야지, 어? 걱정 마세요! 우와! 엄마, 여기 과자가 잔뜩 있어요! 홍순아, 저기 엄마 살 거 있는데 우리 저기부터 갔다가 다시 오자. 네... 나중에 또 올게. 우와, 아이스크림이 진짜 많아. 엄마, 여기요. 여기 좀 보세요. 그래, 콩순아, 나중에 보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사러 다시 갈 수 있겠지?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못 사지 않을까? 그러게, 저쪽에는 아이스크림이 없네. 여보, 물휴지 이걸로 할까요? 이거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대요. 저렴한 것도 좋지만 원래 쓰던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어쩌면 금방 갔다 오면 괜찮을 거야. 아이요, 공순이 같이 가. 당신은 다른 것 좀 찾아줄래요? 알았어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아이스크림이다. 됐다. 맛있겠다. 어? 내 카트.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저기 있다. 어디 갔나 했네. 카트가 도망간다. 거기서. 어디까지.
드디어 멈췄다. 요 공순이. 왜? 여기는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아이스크림이 안 보여세요. 엄마랑 아빠도 안 보이고. 엄마다! 엄마! 얘, 무슨 일이니? 죄송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 어떻게 세요? 요 공순이, 진정해. 아까 엄마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생각해봐. 엄마를 잃어버리면? 만약 엄마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 거야. 처음 잃어버린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그게 어디였더라? 딸기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아, 그래, 아이스크림! 그거야, 세유! 아이스크림을 찾으면 돼! 이게 있던 곳 말이지? 응!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자, 세유! 출발! 어? 와? 요, 콩순이! 이게 무슨 소리야? 배가 고파서... 그래? 잠깐!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한번 보고 올게! 요, 공순이! 저쪽 너머에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어! 정말? 응! 먹고 힘내서 아이스크림 다시 찾아볼까? 그게 좋겠다! 우와! 맛있는 냄새. 세유, 그럼 시작해 볼까? 그래. 준비 시작. 빵부터 먹어볼까? 어? 맛있어. 요 공순이, 저기도 가보자. 좋아. 먹어야지. 어? 요 공순이, 저건 어때? 저거. 브로콜리는 싫은데. 하지만 먹으면 힘이 날 걸. 빨리 힘내서 아이스크림 코너를 찾아가야 하잖아. 맛있다. 세유, 브로콜리를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다시 아이스크림을 찾자. 좋아. 과자다. 맛있겠다. 요 공순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닐 텐데. 미안. 여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이쪽? 아니면 이쪽인가? 그래, 이쪽으로 가자. 맞았어. 세유, 아까 엄마랑 아빠랑 왔던 길이야. 쭉 가면 아이스크림이 있을 거야. 요 공순이, 그럼 어서 가자. 응. 이거 잊었어? 맞다. 빨리 아이스크림을 찾아야 해. 요 공순이, 그럼 이제 한눈 팔지 말고 다시 출발! 요 공순이, 힘내! 거의 다 왔어! 세요! 아이스크림이야! 세요, 우리가 찾아왔어! 엄마를 찾을 수 있어!
얼른 가볼까? 응? 우와! 도착! 요, 공순이! 이제 뒤를 돌면 엄마가 계실 거야. 응? 하나, 둘, 셋! 분명 저기가 맞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셔. 여기가 아닌가? 아니야, 여기 맞아. 나 놓고 가신 건 아니겠지? 어떡하지, 세영? 꼬마야. 무슨 일 있어?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미아 보호소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콩순이의 부모님께서는 3층 미아 보호소로 와주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미아 보호소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콩순이의 부모님께서는 3층 미아 보호소로 와주세요. 요, 콩순이, 너무 걱정 마. 엄마, 아빠 이제 곧 오실 거야. 콩순아! 어? 엄마, 아빠! 아, 콩순아. 얼마나 찾았다고.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다음부턴 절대 떨어지지 마, 알았지? 네, 엄마. 다시는 혼자 다니지 않을게요. 뭔데? 브로콜리도 배고프면 정말 맛있다는 거요. 어?